지금부터 1초만 할게요, 인터. 단독일 줄 아세요? 제자부터 나가 손을 줄래요? 나사를 줘. 야, 안 먹겠다. 위로 올라갔네. 할아버지랑 산 지 얼마나 됐어? 12년. 아니 11년. 11년? 정민이 지금 몇 살인데? 11살.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산 거예요? 네. 흘리지 마르고 흘리지 마르고. 정민이는 정민이 아빠가 신경을 안 쓰는 거지 뭐. 연락도 안 되세요? 그때 작년에 수술할 때 그때 이제 오고 잘 안 와요. 저 할아버지가 폐지 5,000원도 벌고 하루에 어떨 때는 2,000원도 벌고 어떨 때는 많이 벌어야 이제 8,000원 만원 많이 해야 최고 많이 해. 아예 안 들리세요? 했는데 들어보니까 잡소리가 나고 안 들린다 그래야지 안 들린대 안 들려. 아유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할아버지 때문에 또 문제예요. 할아버지가 저렇게 아프니까 어디를 못 가고. 맨날 마음이 아프지요. 많이 아파요. 왜냐면 내가 오래 살아야 걔를 많이 키워줘야 되는데 좀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. 가장 보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? 없어요. 한 번도? 네. 할머니랑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? 네. 치킨 피자 콜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다 먹고 싶어요. 정민이 혹시 이렇게 소원 같은 거 있어요? 엄마 아빠 같이 사는 거랑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.